굿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창조교회를 섬기는 천세종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화를 냈고 네.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헤롯 대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아멘. 네, 여기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기품이라고 불려졌던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사실은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만드신 예수님의 소유인데 자기의 소유에 왔어요. 그런데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 백성들이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집에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잠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갔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 종들이 서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 집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불의한 종들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 때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 드리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분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고 자기 하는 행동도 악해서 빛보다 뭘 더 사랑했다는 겁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은 죄가 있는 곳이고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뭐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창조물들도 같이 있었죠. 하루는 하와가 길을 걸어가는데 나무 위에 뱀이 있습니다. 뱀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사탄의 화신, 사탄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뱀이 그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와에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은 우리 일상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이 말은 사실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유태인 학자가 쓴 말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 이 사람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철학자 같은 거예요. 네? 철학자 같다. 네. 학자 같다. 네. 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저는 별 생각 없는 동네 할아버지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눈이 좀 안 좋으신. 그렇죠. 눈이 좀 안 좋으신. 안경을 쓰시고. 네. 흔히 그냥 나이든 남자들이 가질 정도의 불만을 네. 가지고 그냥 뭐 세상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짜증에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두 가지네요. 학자 같다. 이름도 있고 약간 불만이 있으신 네. 그저 나이 드신 평범한 어르신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수십만 명의 유럽인들을 학살한 1급 전쟁 범죄자로 재판에 선 사람. 이 사람이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전쟁 후에 도망갑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 도망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사드가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재판은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세계 37개국에 이 방송 자료가 나아가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 600만이 학살되었습니다. 그것을 홀로코스트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학자이면서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 재판을 보고를 합니다. 기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사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됩니다. 이 책에서 한나 아렌트는요, 이 재판 진행 과정을 쭉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 충격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1급 전범으로 기소된 아이히만이 너무 평범해서.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하죠. 네. 네, 너무 평범. 그냥 밖에 나가면 만날 수 있는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이끈 사람이라고 하면 머리에 뿔이 나 있던지요, 그렇죠? 안 그러면 히틀러 보셨죠? 히틀러처럼 표독스러운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히만은 너무 평범해. 그게 더 무섭죠. 그게 더 무섭죠. 두 번째는요, 뭘 충격받았냐면 그의 정신이 너무 멀쩡하다는 거예요. 네? 진짜로요? 네. 이 재판이 있기 전에 여러 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 사람과 상담합니다. 성직자들도 이 사람과 상담합니다. 결론,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정상이다. 소름 돋는다. 세 번째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15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개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아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내가 그랬다. 자기는 나치 정부의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라는 것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어머.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뿐 자기 유태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생방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 예루살렘의 아이면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가 악의 평범성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banality of evil. 악이 너무나 평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고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악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두 번째, 이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충격적인 일을 아무 스스럼 없이 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생각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머. 생각하기를 거절함. 그것이 이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떤 충격적인 결과를 갖고 올지 생각하지 않고 한 것. 생각 없음. 생각하기를 거절함. 그것이 그의 범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뱀이 하와에게 말 겁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무나 쉽게 질문 던지죠.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셨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야, 거짓말이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말이 하와의 귀전에 울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홀린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범죄는 혼자 하지 않고 꼭 같이 하죠. 왜 그러셨어요? 네. 아, 나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되는데요. 사탄의 역할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 간 겁니까? 유혹. 유혹이죠. 유혹하는 방법은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강력한 욕구. 뭐입니까? 여기 또 연예인분들도 앉아 계시고 기자분도 계신데 어떤 욕구가 있으세요? 돈이죠, 뭐. 네, 돈을 갖고 싶은. 네, 저도. 뭐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명예. 요즘에는 또 연예인분들도 유튜브에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제일 욕심이에요? 조회수. 좋아요. 예. 네. 그거를 그게 사람들의 인정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가장 높은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또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가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 말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 그것을 그는 뭐라 말하냐면 권력을 향한 의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권력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자기가 말을 하면 누군가 움직이는 것이 권력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우리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누군가를 움직이는 힘을 갖길 원합니다. 사탄은 그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고 한 단어는요,
원래 언어적인 뜻은 유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의 평범성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권력을 갖고 싶은 욕구를 사탄이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면 우리도 제2의 아이희만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안 되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더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단히 분명히 지적해 준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사람 책이 한국에 소개돼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인데요. 사피엔스라는 책.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책이 나왔는데 호모 데우스입니다. 호모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데우스는요. 신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호모 데우스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의 영역에 이르고 싶어하고 제한받는 인간에서 제한이 없는 신의 영역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열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공부하느냐? 왜 과학기술 발전을 시키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신의 영역에 이르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누구 말을 듣게 합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뱀의 이야기를 듣는, 사탄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이제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만든 것이죠. 그것이 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바울은 1장에서 이 죄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들 마음에 원래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필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서 더 성장해서 하나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은 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하면 멸망에 가게 됩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더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봐 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처럼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사람들은 너무나 완벽하지 않아서 아담이나 하와같이 또 이렇게 유혹에 쉽게 빠질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악은 우리 근처에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면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렇게 죄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제가 과거에 죄를 굉장히 많이 지어봤거든요. 내가 신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라서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과거에 저를 한번 이렇게 쑥 돌아보게 되었어요. 네. 사실 저는 오늘 너무 경험한지라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와, 네. 내가 그대로 계속 살았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구나. 그 죄의 평범성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내 죄를 키워갔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은혜도 되는 한편 두렵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의 평범성 또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